오늘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70일 구호기도의 그 열 번째 날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치의 주권자이시며 현재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정치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위임하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세 속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세운 제도를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내에서 정치 권력의 구조는 왕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정이 옳다고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을 승인하시고 불안정하지만 권력을 위임하셔서 인간을 통치하는 한 가지의 방식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를 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 이를테면 대리자로서 행동한다. 정권은 하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떤 부르심보다 신성하고 영예롭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그 당시 정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했으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결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또한 그들로 인해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이 땅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께서 온전하고 겸손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